아, 지난번에 엽떡이랑 치즈폭포랑 먹었고, 김치볶음밥, 스테이크 먹었고, 또 곱창 같은 거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매콤한 야채 곱창에다가 싹 굽다가 밥도 싹 볶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치즈 올려서 촥!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사실 이미 시켜놨어. 아, 참 여러분들, 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홍삼 채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왔다. 와, 깻잎 상추 많이 달라고 했는데 두 통 주셨네. 좋아. 뜯어 뜯어 빨리 빨리. 야채 곱창인데 순대랑 당면을 추가했어. 얼른 가자. 자, 부어서 가볼까요? 오늘은 치즈 폭포 냠냠냠, 야채 곱창에 순대 당면도 추가, 치즈 풍미 듬뿍 곱창은 어떨까,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치즈 폭포 야채 곱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순대랑 당면을 더 추가해봤어요. 쌈 싸먹고, 양념장도 이렇게 찍어 먹고, 마요네즈, 무, 뭐 이런 거랑 이렇게 해서 먹고, 마무리는 볶음밥으로 또 싹 해가지고 딱! 순대 먼저. 와, 맛있다 순대. 찰순대. 아, 맞다. 가동. 아, 당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하면 깻잎쌈이지. 기계에서 따다다닥 소리가 나는데 그거 감안하고서 그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올리고요. 순대에 소스를 찍는 겨. 매콤한. 쌈무랑 먹어도 맛있나? 왔다. 아, 됐다. 아니, 저번에 편집하면서 보니까 먹는데 이렇게 치즈 뽀글뽀글 하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 위에가 살짝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이 노릇노릇한 이게 와, 환상이에요, 진짜.
매콤 양념 살짝. 와. 볶음밥을 할 때는 그냥 볶지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아주 비장의 또 무기를 하나 넣을 건데요. 총각김치. 같이 먹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좋았어요. 이 정도 포인트만 넣어줘도 완전 감초가 되니까요. 그리고 치즈 준비. 먹어보겠습니다. 아, 채소 리필. 채소 리필. 아, 숟가락 큰 걸로 바꿔야 되겠네. 가자. 와. 이야. 아, 이건 뭐 그냥 풍미 때문에 호불호는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짜렐라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 저는 이제 먹다 보니까 거의 벌써 이만큼 먹었잖아요. 이만큼 완벽 적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냄새, 와 맛있다, 아 맛있겠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적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치볶음밥 끝나고 요거 이제 가져가서 여은이랑 식빵 이런 데 올려서 먹었거든요. 토스트기에 구운 식빵 위에 반 정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싹 해서 탁 바른 다음에 먹으면 진짜 그것만으로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동그랑땡 이렇게 해줘가지고 또 막 올려서 먹었는데, 요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홍삼 채널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링크 달아놓을게요. 와, 배부르다. 와, 곱창 진짜 원 없이 먹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진짜 잘 먹었고 요 치즈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다. 또는 나는 이 치즈랑 이걸 먹는 걸 너무 보고 싶다. 댓글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은데 하면은 자 이렇게 삭해서 또 한번 앞으로 쭉쭉쭉쭉 촬영을 해나가... 아파라. 앞으로 쭉쭉쭉쭉 촬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진짜 아프네.